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 미승리마 경주 1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골든제이가 1마 신차 선두 유지하고 있고 11번 위너크라운이 2위. 3번 골든제이 여전히 안쪽에서 선두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11번 위너크라운 계속해서 3번 골든제이를 위협해 나오고 뒷선에서는 4번 깨우침과 7번 큐피드 여왕, 외곽에서는 10번 큐피드 플라잉이 추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11번 위너크라운이 3번 골든제이를 넘어섰습니다. 11번 위너크라운 선두에 바깥쪽 치고 들어오는 10번 큐피드 플라잉, 그 뒤 3번이었습니다. 한 중간 정도 오니까, 직선주로 중간 오니까 앞에 말들이 쓰더라고요. 말들이. 야, 그래가지고 아, 1등 오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느 지점부터요? 그러니까 한 200m 남겨놓고요. 말들이 이렇게 보니까, 안쪽으로 보니까 막 쓰더라고요. 말이. 지금 말이 조금 이제 기운이 차면 말이 조금 기대성이 있어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게 기운이 뭐 힘이 꽉 찼다 그런 것은 별로 못 느끼고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이 출발이 늦었어요. 스타트 때 말이 좀 출발이 늦밟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발주도 해봤는데 연습도 해봤는데 좀 늦어요. 사고로까지 아마 참고 가서 그럼 그만큼 좀 추입을 한 것 같아요. 앞에 말이 제가 볼 때는 모터보다 앞에 말들이 쓰고 제 말이 추입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이 기대성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또 이제 추입을 하니까 또 이제 장거리 이런 말들은 장거리 갈수록 괜찮거든요. 말들이 힘 차고 이제 장거리가 이제 거리가 길수록 이제 말은 유리하죠. 이런 말들 그러니까 기분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한 해에는 좀 좋은 일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